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참 계절이 변하는 건 어떻게 못하는 것이네요. 아침에 나와보니 서리가 내렸습니다. 서리가 내리면은,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지면은 송이버섯의 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내린 이후, 10월 말 이후 송이버섯하고 9월 달에 송이버섯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값어치를 논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최소한 2배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에 나는 송이버섯은 정말 향도 별로고 뭐 모든 게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월 말, 11월 달, 서리가 오고 난 이후에 나는 버섯은 정말 향도 좋고, 버섯도 단단하고 맛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계속 간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죠. 송이버섯이 두 꼬탈이 난것 같거든요. 네, 두 꼬탈이 났습니다. 이걸 만약에 간수를 안할 경우요, 이 버섯이 올라와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버섯이 원기가 생성돼서 생기기는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분이 보충이 안 되면요, 아마 갈비 밑에서 도토리만하게 자라다가 그대로 끝이 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버섯으로 올라오려면은 수분이 꼭 필요하고, 지금처럼 가을철에 가물 때 간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송이인가요? 이거요, 이거. 이끼 밑에. 하하하, 맞습니다. 그죠? 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놔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버섯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게 송이버섯이잖아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가 제가 20년 넘게 관리를 해도 처음 송이가 나는 곳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균안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균안이 발전해 온 것인지 그거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송이버섯이 처음 발생하는 곳도 있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20여 년 만에 나는 장소입니다. 이게 버섯을 한 꼬탈이 땄고요. 여기 작은 거 하나 묻어두었죠. 여기. 아, 정말 안 큽니다. 이 송이버섯이 처음 원기가 만들어질 때요, 대충 이 송이버섯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원기가 크게 만들어지면 크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원기가 작게 만들어지면은 작은 버섯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약간 볼록하거든요. 아따, 송이버섯이 벌써 피었네요. 이제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되는데도 버섯이 이 정도 크기로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수분이 공급이 안될것 같으면은, 이것도 기가, 아, 이거는 아니구나. 아마 작아서 갈비를 뚫고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여기, 이처럼 하나씩
머리를 내미는 버섯이 있습니다. 이것도 송이버섯일까요? 아닐까요? 아, 이것도 송이버섯입니다. 아유, 이럴 땐요,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라가죠. 송이버섯을 발견할 때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이꽃버섯이 무척 많이 납니다. 참, 송이버섯도 이렇게 놔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가 제 농장 중에서 송이가 비교적 일찍 나는 곳입니다. 여기 송이를 따고 표시를 했고요. 여기 정말 도토리만한 거한 꼬타리 있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크네요. 두 꼬타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송이가 두번 나는 거거든요. 두번 나는 건데. 이런 데가 참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마 한두 곳에 그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송이를 두번딴 적은 꼭한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송이버섯 균이 그 원기를 만들었는데, 그 원기가 한참 있다 발생한 건지, 송이버섯으로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기가 두번 만들어진 건지,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일단 또 천천히 돌아볼 건데, 뭐, 송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조금 놔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송이 만납니다. 송이가 별로 크지는 않고요. 어쨌든, 송이를 본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송이버섯이 났던 곳의 기억을 더듬으세요. 천천히 살펴보면 이런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이 나오고 이제 핀 버섯이고요. 포자도 아직 포자는 안 번졌네요. 포자가 떨어지면은 버섯 주위에 하얗게 포자가 떨어지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송이버섯이 났던 기억을 더듬으세요. 여기 위에 났던 거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하나 나고 있고요. 바로 위에. 여기. 이거는 포자가 많이 번졌습니다. 위에가 허옇잖아요. 송이버섯 포자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거는 개산품 중에서도 하급에 들어갑니다. 여기 포자가 하얗게 떨어졌잖아요. 여기는 제가 옆으로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길목인데 올해 정말 처음으로 놔주네요. 아우, 단단하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